오늘 언론단체 회원들과 언론인들이 동아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언론이 유가족의 사생활을 갈기갈기 찍고 꿰맞춰서 선정보도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의 외면 속에 8일째 거리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방송인 김재동 씨가 찾아가 이야기 마당을 펼쳤습니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윤인하 PD. 유가족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밤새 농성을 한 지 벌써 열흘째지요. 청와대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까? 네, 유가족이 농성 중인 이곳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는 아직 청와대의 응답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유가족 40여 명이 농성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방금 방송인 김재동 씨가 이곳에서 진행했던 이야기 마당 행사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국악패 청천을이 가야금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동수 시사만화가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의 얼굴을 그려 농성장의 가족들에게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오늘 오후 3시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기존의 여야 협의안은 새누리당이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말한 데에 대해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사 앞에서 언론 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했던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45일간 단식을 지속했던 김영호 씨에 대한 보수 언론의 흠집내기 보도가 도를 지나쳤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전국 언론노조와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이 등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동아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의 본질을 훼손하고 김영호 씨의 사생활을 왜곡해 보도한 언론들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김 씨가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정한 아버지로 몰아가고 사고 다음 날 진도체육관에서 찍힌 김 씨의 영상을 편집해 부정적인 인상을 부풀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이한기 공동대표는 유가족이 세월호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나 유병헌 전 세무회장의 석연치 않은 죽음 등 정작 밝혀야 할 사실들을 외면한 채 유민 아빠의 사생활을 꿰어맞춰 왜곡하고 선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유민 아빠의 사생활, 그 사생활을 갈기갈기 찢어서 그 자그마한 팩트들을 긁어 모아서 제들 마음대로 꿰어맞추고 그래가지고 선정적인 아주 자극적인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이 언론이 지금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학생들과 교수 그리고 동문들 거리 행진. 지난 월요일에는 몇 개 학교에서 동시에 했는데 오늘은 연세대에서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총 학생회와 동문 그리고 교수 등 총 100여 명이 학교에서 이곳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이곳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도 들렸는데요. 그러나 학생들의 행진은 목적지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기 전에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이한솔 연세대 총학생회장과 조대호 철학과 교수, 최병현 동문은 대표로 유가족들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학생 10여 명이 추가로 이곳 농성장을 찾았지만 경찰이 이를 저지하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경찰이 농성장에 지지 방문을 하는 사람들은 막지 않겠다고 했지만 학생들을 막았다고 항의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도 오늘 대학로에서 종로, 광화문을 거쳐 행진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미약하게나마 찾아온 것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위안과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있다라는 것을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께 느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앞서 윤 PD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방송인 김재동 씨가 청운효자동 농성장에서 이야기마당이라는 행사를 했죠.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분위기는 시종일관 밝았습니다. 유가족들은 김재동 씨의 방문을 환영한다며 박수를 보냈고 박수를 받은 김 씨는 어려운 자리라는 말로 이야기를 뗐습니다. 김재동 씨는 마이크를 잡고 웃기지도 울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유가족들에게 어떤 이야기든 해달라고 하자 한 유가족은 이제 그만하라는 소리가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이런저런 얘기로 가족들에게 웃음을 줬고
내일 또라는 가족들의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광화문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한국청년연대 등 청년단체 소속 416명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오늘부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단식 8일째를 맞았고 9일째인 통합진보당 의원단도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의당 의원들은 오늘 열흘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는 일반 시민 200여 명과 종교인 50여 명들이 하루 연대 단식을 했습니다. 국민대책위는 천만인 서명운동이 넉 달간 진행됐고 현재까지 취합된 용지가 450만 부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책위는 지난 7월 15일 350만 부의 서명용지를 국회에 전달한 데 이어 오는 9월 2일 추가로 받은 100만 부의 서명지를 이번엔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현장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모양이에요. 지금 유가족들은 천막 안에 있습니까? 네, 유가족들은 임시로 쳐놓은 비닐 천막 안으로 몸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닐 천막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 짐을 옮기거나 지금 부산스러운 상태입니다. 간단히 좀 전해주시죠. 45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어제부터 식사를 시작한 유민아빠 김용호 씨.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김용호 씨는 미음 등을 조금씩 섭취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오랜 단식으로 인해서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장기간의 단식으로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최소 2개월이 소요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주치의인 이보라 시립동부병원 내과과장은 어제보다 미음량을 늘렸지만 단식으로 인한 합병증 우려가 아직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에서 국민TV 뉴스 윤희나입니다.